그 아까 제가 그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기도는 그 발언하는 바가 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그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제가 선도적으로 좀 풀이를 해보면 기도는요 기운이 흐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흐르는 도는 길도자 해가지고 기운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기운이 지나다니는 길.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통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기운이 지나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나요? 이게 계속 콸콸콸콸콸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뭐가 막을까? 이 흐르는 이 천지 기운이 쭉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가 막을까요? 그걸 이렇게 탁 막는 게 뭘까요? 주로 어떤 관념이 그걸 막나요? 이 기도가 정말 기운이 지나다니는 이 길이 기도인데 그 길에 뭐가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이 그냥 이렇게 큰 기운이 지나가면 이렇게 없어지는 장애물이 있고요. 아무리 큰 기운이 지나가도 안 없어지는 장애물이 있어요. 저는 그걸 습관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왜 고착화되어 버린 거. 이걸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몸의 본능이 만든 습이 바로 습관입니다. 근데 습관을 극복한다라는 게 뭐냐면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해보는 거 그리고 끝까지 가보는 거 이게 습관의 탈피예요. 습관을 변화시킨다라는 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건지 안 무서운 건지 끝까지 가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호랑이야. 근데 저게 진짜 호랑이인지 가짜 호랑이인지 가서 끝까지 보는 거야. 끝까지 가서 보면 종이 호랑인데 너무 실감나게 그려놓은 거예요. 가끔 이렇게 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벗고 놀란다고 내 한 번의 그 경험치가 내 인생의 앞길을 계속 막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그런 트라우마는 평생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개를 엄청 무서워하는 거야. 어렸을 적에 무슨 기억이 있었겠죠. 개에 물렸다거나 예를 들면 어른들이 막 장난삼아 애가 어리니까 물어 해가지고 막 겁을 줬다거나 무는 개도 아닌데 물어 이래서 겁을 줬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어렸을 적에 형성된 건 어때요? 내가 다 자라서 막 30살, 40살 됐는데도 걔가 싫어. 싫은 거야.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자기가 다 알 수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아 그냥 싫어.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 그냥 싫어. 이렇게. 그게 일종의 그 트라우마라는 거죠.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왜 하냐? 내 인생의 길에 천지기운이 장애가 있더라도 흐를 수 있도록. 장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더라도 계속 천지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오래된 습관이라든가 그런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트라우마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그 정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련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호흡이에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그 사실 숨이라는 건 생존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영성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막 자신이 원하는 그 간절함에만 매달리잖아요. 근데 호흡을 한번 느껴보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 호흡 속에서 더 기도가 긍정적이고 더 밝아지고 더 충만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꽃은요, 꽃 향기 같은 거예요. 꽃을 예를 들어서 생화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꺾어가지고 어디다 숨겨놔도 향기는 감출 수 없다 그러잖아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존재감이 막 꾸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꽃향기처럼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적에 그때부터 사람이 빛이 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막 이제 수행을 이렇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냥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막 자랑한 건 아니지만 막 자기 자신의 막 체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근기라든가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수련을 했을 뿐인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얼굴이 밝아졌다거나 표정이 정말 더 좋아졌다거나 그렇죠. 내가 가시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사람들이 저를 알아채기 시작을 합니다. 알아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저는 이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진짜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진짜는요. 과시하거나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향기처럼. 그걸 선도에서는 수행의 향기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적 매력이라고 합니다. 왜? 보면 성적 매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한테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기운이죠. 정말 매력적인데 그 매력이 사람을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질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분별하게 만드는 그런 아우라가 아니라 바라보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고 함께하고 싶게 만드는 정말 수행의 향기가 그 사람의 인간적 매력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내가 정말 어디 가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감이 재발견된 내 존재감이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행 속에는 이완되고 정화되고 그리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형이 발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른 느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갖춰지게 되니까 너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정말 멋있다. 참 멋있게 사는 사람이다. 참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결국은 매력적인 거죠. 그 이제 그 매력의 핵심이 뭐냐 바로 수행력이에요. 그래서 이 천손님들한테 매력은 수행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이유는요. 매력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들꽃은요. 들꽃대로 향기가 좋아요. 하다못해 쑥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얼마나 좋아요. 꽃 하나도 없는데도. 쑥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요. 꽃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향기든지 다 좋지 않아요? 그럼요. 들꽃 향기는 들꽃 향기대로 좋아요. 뭐 장미는 장미대로 좋고요. 강하면 강한 대로, 은은하면 은은한 대로 그 사람마다 갖추고 있는 그 수행의 향기가 있습니다. 난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보면은 극진히 모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극진하다고. 예. 그래서 극진하다라는 표현을 언제 쓰죠? 모든 정성을 다해서 모실 때 뭐라고 그래요?
극진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극진하다 할 때 진짜는 진실하다. 그러니까 진실로 다하여 이렇게 진실되게 모든 것을 다하여. 그래서 이 다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본연의 가치가 흐트러지지 않는 다입니다. 처음에 그 가졌었던 그 본질, 예,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게 다 하면 그게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극입니다. 그래서 이 극은 또 왜 서로 이렇게 왜 이렇게 상반될 적에 왜 극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극과 극은 예, 통한다, 만난다. 예. 그래서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극과 극은 통하게 되어 있고 극과 극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가치를 흐트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본연의 가치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진이 다 모시려면요, 정말로 극진하게 다 하려면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본연의 뜻이 뭔지. 본연의 뜻을 잊지 않으면 극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극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수행을 하는 궁극의 목적이에요. 사는 게 바빠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돼요. 사실 잊어버리고 살 때는 몰라요. 근데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그 순간이 허무해요. 그 순간이 너무 처참할 정도로 허무해요. 그게 싫어서 뭔가에 빠지죠. 연애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뭐 아니면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러다가 무기력해지고. 존재의 가치를 모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흥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애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흥미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어린애일수록 그래요. 모든 것에 흥미가 있어요. 하루에 이 막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 애기들이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요, 5만 가지의 질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뭐라 그래요? 5만 가지 다 알고 싶어 한다고. 정말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흥미롭기 때문에 그래요. 흥미로운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흥미롭고 세상에 대해서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가면 어때요? 이제 흥미가 없어요.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어딘가에 빠집니다. 그냥 이렇게 TV에 빠지고, 예, 그냥 게임에 빠지고, 그건 흥미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취미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빠져 있는 동안에는 허무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사나 이 질문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흥미로움의 첫 번째 대상자는 자기 자신이어야 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흥미로워야 돼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흥미를 가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흥미가 없고요. 세상에 대해서 당연히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순간 이제 여기저기 기웃기웃 할 거예요.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면서 이렇게 기동량 한다 그러거든요. 기운을 구걸합니다. 에너지를 구걸하게 돼요. 정말 이렇게 그러다 어느 순간 허무해지고 비참해지고 정말 싫어지는 거예요. 난 정말 내가 싫다. 자기가 자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 사람은 자기한테 흥미를 잃은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절대로 싫지 않아요. 저는 제가 너무 좋아요. 예.
아니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게 매일매일이 흥미로우니까 내가 나한테 흥미를 잃지 않는 거죠. 잃지 않으려고 사실은 노력해요. 여러분들도 수행하시면서요 그런 효과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살만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 요즘에 내가 되게 흥미롭다고. 나에 대해서도 내 생활에 대해서도 내 직장에 대해서도 뭐 내 가족들에 대해서도 참 흥미롭다. 막 새롭게 알아가는 그 기쁨? 그게 정말 인생의 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